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 선생 연구맨입니다. 이제 전화번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화번호의 직렬 접속이에요. 이 부분 쉬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화살표를 그려줘요. 화살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이 화살표 쪽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 쪽을 그리고 그러면은 방향이 같죠? 10V, 5V 더해줘요. 그래서 A하고 B는 15V가 걸려요. 이것도 똑같이 플러스 여기 화살표, 플러스 저기 화살표. 근데 화살표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큰 게 뭐예요? 10V죠? 10V를 기준으로 해서 여거는 5V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5V 하니까 5V 이렇게 변경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10V 5V 방향이 똑같아서 더해주니까 15V. 이게 전화번호의 직렬 접속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플러스 쪽에 화살표, 플러스 쪽에 화살표, 플러스 쪽에 화살표. 위로 가는 거 다 더해볼까요? 위로 가는 거 8V, 밑으로 가는 거 2V. 그럼 답은 뭘까요? 8-2, 6V가 됩니다. 쉽죠? 전화번호의 특징 하나 더. 전화번호의 병렬 접속이에요.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쪽으로 흐르는 걸 A전류, 이렇게 흐르는 걸 B전류. 이쪽에서 만나죠? 옛날에 KCL, 키르히오프의 법칙에서 KCL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3A, 2A면 이쪽은 몇 암페어예요? 5A가 되죠.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으니까 들어가는 것 IA, IB, 나가는 것 IC, IA 더하기 IB는 IC,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의 전류합은 같다. 이렇게 되는데요. 전압원 병렬의 접속. 여기서 같은 전압이잖아요. 10V, 10V.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요. 신기한데? 왜냐면은 여기가 A노드라고 해볼게요. A마디, 여기는 B마디. A마디하고 B마디하고 1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라는 뜻인데 굳이 이게 없어도 A하고 B는 1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는 걸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A하고 B가 10V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A하고 B 10V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 전압원이니까 하나만 써도 10V다. 10V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10V 같은 전압이면 없어지고 A하고 B 10V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달라지는 건 합쳐져 버렸죠? 그러니까 전류 용량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IA하고 IB하고 합쳐져 버렸으니까 여기는 IC만 흐르겠죠. 이번에는 전화번호의 특징, 전화번호의 병렬 접속, 다른 전압. 그림처럼 전압이 10V, 5V 다른 전압을 사용하게 되면 전압이 다른 구간 사이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10V하고 5V, 10V하고 5V 전류가 흘러요. 왜냐? 전압이 차이가 있으면 그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제가 전압 전류 저항 1분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압 차이가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전압이 다른 구간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 건전지 내부 저항에 의해서 기전력, 전압이 급격한 소모 때문에 10V가 5V가 됩니다. 보조 배터리 다들 하나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이 5V가 충전이 돼요. 충전이 되고 용량이 있으면은 10V가 세니까 5V를 충전하게 되는 거예요. 5V를 충전, 5V를 충전, 5V를 충전.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V, 5V, 이게 7.5V, 7.5V 이렇게 돼요. 10V가
5V를 충전하기 때문이에요. 10V하고 5V의 평균치 7.25V구나. 7.25V가 될 거예요. 따라서 병렬 시 전압이 같아야 손실이 없어요. 이는 교류 전원에도 적용이 되며 교류는 전압도 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됩니다. 교류는 위상이 있으니까요. 회로 이론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다르네? 이건 안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충전되어 버려가지고 7.25, 7.25가 되지만요. 전류원의 특징, 전류원의 직렬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 A, B, C 이거를 노드, 마디라고 하는데요. A마디, B마디, C마디에 전류와 똑같이 흐르고 있죠. 1A, 1A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전류원이라고 하면은 1A가 될 거예요. C하고 B, 1A, B하고 A, 1A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써줄 필요 없이 하나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좀 다르죠. 여기는 1A, 여기는 3A. A마디, B마디, C마디. 전류원의 특징은 어느 한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가 같아야 돼요. 유입되는 전류, 3A죠. 나가는 전류, 여기 보니까 1A네요. 같지가 않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직렬 접속에서 1A, 3A 다르면은 안 돼요. 이거는 될 수 없어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류원의 특징은 병렬 접속, 이게 중요해요. 병렬 접속. 직렬 접속에서는 같지 않으면은 안 되고, 같으면은 하나로 변경이 되고, 여기 5A가 흘러요. 5A가 흐르고, 여기도 5A가 흐르죠? 그럼 여긴 10A가 흘러요. 5A, 5A,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5A, 5A가 들어가니까 10A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10A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쪽으로 5A, 이쪽으로 5A. 다른 모양인데 똑같은 암페어죠. 5A, 5A.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위쪽으로 5A, 밑쪽으로 3A. 그러니까 빼면 2A. 어디가 이겼죠? 위가 이겼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위 4A, 밑 1A, 밑 1A. 위에서 밑 빼볼까요? 위는 4A죠. 밑은 두 개 있죠. 2A. 그러면은 위 2A예요. 위로 2A.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전류원의 병렬 접속은 그냥 더하면 돼요. 전류원은 병렬은 더하고 전압원은 직렬 접속을 더하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상적인 전압원에서 내부 저항은 몇이고 이상적인 전류원에서 내부 저항은 몇인지 이걸 알아둬야 돼요. 왜 이상적인 전압원에서 내부 저항이 0이고 왜 이상적인 전류원에서 내부 저항이 무한대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유튜브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강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고 이상적인 전압원에서 내부 저항은 0옴이 되어야지 이상적으로 됩니다. 실제 전류원이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려면 내부 저항은 무한대다. 그리고 전압원 직렬, 전압원 병렬, 전류원 직렬, 전류원 병렬 이 개념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 바람밤 두루두루